되게 강한 사람이다. 근데 절대 약하지 않다. 언니, 언니는 내가 내 중심 잡고 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말한다고 해서 막 거기에서 막 이렇게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딱벽 두고 내가 딱그 관점에서 벗어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 육하 원칙에 맞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 능력하고 사람도 쉽게 믿지도 않고요. 아무한테나 정주지도 않아요. 좀 능그러니까거든 언니가. 그래서 지켜보다가 맞으면 그래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맞아요 좋아요 막 이렇게 내 감정 표현을 쉽사리 드러내지를 못하는 사람이래요. 많이 배웠어야 되는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 사람이고 남한테 가르치면서 내 지식을 전해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가 공부 많이 하셨어요? 못했어요? 왜? 내가 내 팔자대로 살아서는 선생님 소리 듣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원래 이제 저도 피아노를 쳤었어요. 근데 저는 홀어머니, 엄마 혼자서 딸 둘을 키우다 보니 저 이제 중학교 이제 하면서 이제 너무 어렵다 힘들다고. 하다가 못했어. 나도 넉넉하고 부자 아니었는데 피아노 다 끝까지 쳤거든. 근데 그건 언니가 안 해서 그런 거다 못한. 아니요. 저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수님한테 레슨도 받고 근데 그랬어요. 아깝다. 근데 이제 엄마가 진짜 너무 힘드시다고. 저도 있고 3살 밑에 여동생 있고 혼자서 그걸 다 하셨어야 되니까. 지금 뭐 하세요, 근데? 저 주부.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안 하고 신랑 자영업 하는데 그 자영업 하는 거 이제 그 서류 관련된 일들 있잖아요. 견적서 보내신다던가 그런 거 하고 있어? 세금계산 아, 근데 써주는 그러고 집에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인 거. 언니가 사주팔자는 선생님이야. 그 팔자대로 진짜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뭐를 지금이라도 배워가지고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재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욕망은 되게 많고, 그리고 욕심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책 보는 거, 책 읽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자격증이 좋아하고. 하나만이 아니라 다섯 개, 여섯 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손발이 다 묶여 있는 느낌이에요. 운전도 못 하고 면허 딴데도 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려면 다 택시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또 금전적인 그런 문제도 인터넷 있고. 강의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물어보면요. 뭐 가물이 많아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힘들어요 하는데 내 마음은 내가 잡아야 되고요. 내 정신줄은 내가 잡아야 된다. 근데 언니아가 굉장히 강하거든. 멘탈도 되게 강하고 뭔가 되게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이보다도 그만한 언니가 뭐라고 해야 돼?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더라면 지금 이 모습도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라도 지키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아까워. 재주 많은 사람이고 선생님인데 내가 지금 무기력해져가지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살고 있다는 것은 절대 언니 인생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됐나 안타깝다 그거는. 일단은 4년 전에 이제 엄마가 이제 가셨어? 그러니까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살인사건으로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 엄마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이 나서 그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근데 그거를 또제 동생이 옆에서 다 봤어요. 그거를 제가 정신이 그래도 애들 있으니까. 내가 정신줄 잡아가지고 진짜 버틴 거다, 맞다. 근데 은희야 들어오는데 앞이 희뜩해가지고 원래 이제 상인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희뜩하거든. 근데 살인사건인지는 사실은 몰랐다. 살인사건인지 모르고 상문이 조금 껴있는 건 분명히 보였거든. 이 보통 머리 갖고는요, 이해가 안 된다. 그거를 지금 그 트라우마잖아요. 그걸 벗어나기에는 진짜, 이거는 정신과 치료도 사실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진짜 언니 이 꺾게 물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존경한다 진짜다. 병원도 가봤는데 근데 의사가 내 정신을 다 어떻게 해줄 순 없어요. 내가 내 멘탈을 잡아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의 도움을 받으려고 간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저랑 또 이제 좀안 맞나 봐요. 약 먹으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괜찮다 그러는데 계속 늘어져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한 번은 자살 시도도 해봤고. 근데 그래서 안 되겠다. 병원 약안 먹을래. 차라리 안 먹고 애들인데 또 그런 시도하면 근데 언니 죽는 건 무섭잖아. 안 보인다. 다행이죠. 언니 죽는 거안 보인다. 그래서 약안 먹고 버티겠다. 그래서 한
2년 됐나 봐요. 지금 약안 먹고 버티는데 자꾸 이제 기복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점을 떠나서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4년 전에 계속 얽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야 되는데 그 틀에서 빨리 깨야 돼. 왜? 나는 엄마니까. 맞아요. 새끼 없었으면 죽어도 그만이다. 안 살면 그만이다. 근데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 아니야. 언니 보고서 따르는 애가 있는데 내가 무너져버리면 애도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언니가 중심 정말 잘 잡아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가 집에서 살림하고 살아야 되는 여자가 못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더 답답한 거다. 감옥이다, 엄마.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집은.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된다고. 차가 없어가지고 움직이기가 번거로워요. 아니, 걸어다니세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나와야 된다, 엄마. 근데 뭐를 조금 배우겠어요? 응? 뭐를 조금 배워서 시험을 조금 치든지 뭐를 조금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를 해가지고 움직일 일이 조금 생기겠거든? 오래요. 근데 그럴 운이 왔는데 끝까지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그럼 그냥 그 운이 왔다가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변명 같은 걸 수도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전적으로 힘들다 그랬잖아요. 책 하나만 사가지고도 다할수 있다고 핑계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냐면 엄마가 이제 정말 평생 남자가 없었어요. 제 생부 말고는 남자 없어. 집, 회사 이렇게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재혼을 하신대요. 뭐가 꼈던 것 같아 봤을 때는. 재혼하시고 그 재혼한 사람이 엄마를 그렇게 한 거예요. 만들었어. 예. 근데 그 사람이 엄마가 갖고 있던 현금 다 가져가고. 갖고 가고 사기꾼인 거죠. 돈 보고 온 거죠. 접근을 한 예. 거였고. 그리고 엄마 명의로 대출을 5억을 받았어요. 엄마 명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갖고 있는 거야? 갚는 게 아니고 이자만 내고 있어요. 한 달에 300 가까운 돈 이자만 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뭘다 돈이잖아요. 뭐 배우려고 돈 그럼 만세 들고 부르면 안 됩니까? 난 그거 잘안 돼요. 모르는데. 안 돼? 왜냐면 거기에 아, 근데 내가 갖다 쓴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이렇게 구속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슨 법이 곧다고 거 도대체? 명의가 엄마 명의잖아요. 저도 한정 승인을 받을 생각까지 했는데 거기에 이모가 3억 5천을 또돈 줬어요. 이 남자한테 또 속아갖고 엄마 명의 땅에 근저당까지 잡혀가고 3억 5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 3억 5천 이모 돈은 그래도 감춰야 어떻게든 해줘야 되니까. 돼. 그 도의적인 책임이잖아요. 그게 솔직히. 그래서 한정 승인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재혼한 남자가 땅 같은 거 사고 막 이런 다 엄마 명 땅을 샀던 거예요. 사놨어요. 그래갖고 뭐 거기다가 뭐 펜션이라 치고 허술한 거 지어놓고 그래갖고 대출 받아서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 뒤가 흐리지 않게 무조건 내 걸로는 안 하고 다 이렇게 명의를 했대. 예. 해가지고 그렇게 왜냐면 흘러가는구나. 그래야 대출이 나오니까 이 남자 이러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구속 안 됐어요? 25년형 받았죠. 근데? 예. 근데도 그걸 계속 갚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다 엄마 명의니까. 와, 나 진짜 대한민국 법이 뭐 개똥아 너 도대체 예. 짜증난다. 듣는데 열받아 죽겠다. 그래서 이거를 빚은 못 갚고 이자만 갚고 이자만 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땅도 다 내놨어요. 내놨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좀 팔려야지 좀 이제 숨이 숨통이 트일 텐데. 땅 팔린다 소리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말고 다른 방면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봐야지 될것 같아. 목숨 건 사고 사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아니야. 뭐라고 점을 맞아야 됩니까, 나도? 나 진짜 뭐고 도대체? 이거 무슨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는 것 같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도대체? 와, 너무 안쓰럽다. 금방 전에, 앞전에 저 언니야, 너 진짜 안쓰러웠거든. 언니야, 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다, 도대체가. 뭘로 보라고 뭐 먹고 삽니까 도대체? 신랑이 청소업하죠. 자영업하고 그래 있어요. 아까 안 했잖아. 이제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에어컨 성수기 들어와서 이제 에어컨 청소하고 아니면 이제 와, 이거 완전 밑받침 독에 물 묻는 건데, 도대체. 그러니까는 신랑한테도 미안하죠 저는 미안하시다. 너무너무 미안하죠 돈을 많이 벌면 뭐해 돈이 없는데 많이 버는데 돈이 없는 거야 이게 이건 지금 뭐 변호사를 지금 알아봐갖고 만나서 지금 이거 해결할 거를 구멍이 뭐가 있는가 그거를 조금 찾아야 될것 같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거를 그 사람이 돈을 썼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잖아. 네. 미치겠다 도대체 어쩌느냐. 네. 통장 내역은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있는데 그 통장이 글로 간대. 그 다음 그 쓰임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수 없잖아요. 왜? 나나 엄마 일이 아니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돈이니까. 근데 해결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어도 이만큼이라도 구멍이 있다면 그거라도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다. 예, 근데 그 구멍이 지금 파는 거 아니면 정말 빚을 다 까지 못하더라도 헐값에 넘겨서 헐값에 빚이라 넘겨야지. 좀 줄이는 내가 게 이거를 돈을 받고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뭔가 넘기는 모습은 전혀 안 보여진다냐. 네. 근데 그 헐값에 넘기느니 그냥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래요. 어렵네요. 여기가 너무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가 걸리는 것처럼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도 조금 갔다 와야 될것 같다. 이거 완전히 안 좋다, 언니야. 머리만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몸도 지금 많이 망가져가지고 안 좋다. 지금 죽겠다.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니가 재수가 운이 나빠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잖아. 내 가족한테 실수를 하고 싶지 않고, 근데 그게 내 자존심인 거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크게 자존심 지키지 않아도 될것 같아. 내가 살아야 될거 아니냐고. 답답해서 어찌 삽니까? 도대체 미치겠다.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여동생도 아직 결혼 안 했고 84년 취띠인데 아직 결혼 안 했고 결혼을 안한 거지, 못한 건 아니다. 안한 거다, 근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못할것 같아요. 엄마 그 사건을 눈에서 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원래 저 서울에 있었거든요. 내가 이 가해자한테 가해자 감언니설에 있어서 전세 자금 빼서 다 갔어요. 완전 무일푼인 거야, 지금. 어쨌든 간에 나는 무당인데, 손님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맞잖아. 이제 안될 거고, 이제 그대로 이제 끝나겠고,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일단은 돈이 굴러가고 막 이게 되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 먼저 중심 제대로 잡아가지고, 이거 4년 전에 기억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서 흘려보낸다면 네가 우뚝 서야 될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내나 똑같이 쳇바퀴 돌것 같아. 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다달이 엄마 명의 이자를 제가 내고 있잖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자꾸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 계속 대출 받는 거예요. 갖고 그래서 받은 대출은 또 2억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빨리 딱 털어버려야지 이게 이제 7년 지나고 8년 지나고 7, 8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해결이 돼. 돌아가신 날부터 7, 몰라, 8년이요? 지금부터. 지금도 7, 8년? 앞으로 7년, 8년 되면 그거 해결됐어요. 이제 이렇게 한대. 근데 7년, 8년 되면 해결되니까 다행이다 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냐고. 근데 7년, 8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괜찮대. 전부로 많이 다녔어요? 아니요, 많이는 안 다녔어요. 작년. 근데 언니야, 이게 쉽게 말하면 구술해가지고 해결되겠습니다. 아니고요. 없고요. 뭔가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난 너무 놀랐다. 말도 안 되는 거고. 뭔가를 옴팡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그건 진짜 언니 스스로의 내그 사명감 때문인 거거든. 내가 딸로서 우리 엄마의 뭔가의 그로서 이모니까 뭔가의 그로서 그것밖에 안 보여지는 건데 시간이 지나야지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거니까 내려놔야 된다. 더 이상의 여기서부터 더 망가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 언니 정신이.
뭔가 나한테 실마리를 풀려고 찾아온 건 아니잖아. 네, 오죽 그건 답답하면 아니에요. 왔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되겠어요가 아니잖아. 이거는 어차피 이거 갚아야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근데 거기에서 내가 더 흐트러지지 않게 그러면 언니가 더 노력을 조금 해야 될것 같고. 근데 미안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를 자격증을 따든지 시험 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력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는데 그러면 뭐 60 먹어서 할 겁니까? 그거라도 조금 움직이게끔 해서 같이 흘러감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